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따, 오늘은요, 높은 데서 설교를 합니다. 높은 데서 설교. 아이고, 참.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정령의 집사님이 몸이 아픈데, 그냥 이거를요, 강행군에서 이따가 또 안에 들어가 봐요. 안에 들어가면 또 아주 아방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하여튼 뭔 일이 일어날라 그래. 아멘. 뭔 일이 일어날라 그래. 뭔 일이 일어날라 그래.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사탄이가 지금 역사하는데. 원래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그 미국 상원의원 초청으로 미국을 가시려고 하는데 예, 국내 상황이 또 너무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서 25일 날로 미루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지금 전국 자교청 투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게요 교회마다 이 좌파 장로 새끼들이 말이야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 지금 한 3천 명 모이는 교회에 지금 거기서 자교청 모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장로 두 마리가 말이야. 아, 틀림없이 이거 전라도 같아. 전라도 이거. 근데 이놈들이 말이야. 반대해가지고 지금 캔슬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충북 은성교회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 한 마리가요. 개 지랄을 떨어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집회가 캔슬이 나고 지금 사방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뭔 일이 일어나려니까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도 있잖아요.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꼭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둠이 짙잖아요. 어둠이 짙으면 그거는 이제 새벽이 밝아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새벽이 이렇게 오는데 확 밝아지기 전에 갑자기 캄캄해져요. 그러다가 날이 촥 밝아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이제 지금 깜깜하면 틀림없이 밝은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자 오늘 말씀도 역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아멘.
이 한편의 설교를 듣는다는 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 아멘. 대단한 축복이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 이게 뭐냐면 하늘이 하늘.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무치입니다. 뭇. 성경적으로 보면 무치요. 무치 드러나라. 이건 땅입니다. 땅. 넷째 날은 뭘까? 넷째 날은.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뭐예요? 생물입니다. 생물.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이요. 안식.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설명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심령에 나타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바로 일곱 가지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 과정은 왜 창세기 1장에다 설명했느냐면 바로 요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설명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일곱 가지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첫째 날은 뭐예요? 예수가 탄생이요. 어디서 탄생해요? 베들레헴 마을관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빛이라 그랬어요. 빛.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려고 그러냐? 예수의.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 깨달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인류 그리고 우리의 죄, 나의 죄 모든 죄를 이제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궁창과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이 난이라고 그랬어요. 난이.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나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있느냐? 그런 거 여러분요. 그거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땅 계실 때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깨달으시면 아멘. 예루살렘 성전도요. 결국 예수 말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 왜 예루살렘이 예수냐? 잘 들어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갔던 그 장소가 어디요? 모리아란 말이야. 모리아. 바로 모리아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나타난 것은 다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다 예수. 아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경에 예, 그러니까 주후예요. 주후. 예수가 오신 후. 그러니까 AD라 그래. AD. 예수가 오시기 전을 BC라 그래. 예,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걸 BC라 그러고 예수가 오신 후를 가리켜서 AD라 그러는데 그걸 가리켜서 아노 도미니라 그래.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계셨어요?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 한 30년 지나서 한 3, 40년 지나서 바로 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그 티토 장군 타이터스라 그러죠.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라 그래. 디도. 디도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얼만큼 박살이 나버리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그랬잖아요. 이 성전 허물어진다. 이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처절하게 했느냐. 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요 무너뜨리려고 보니까 너무 견고하게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병사들이여, 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무너뜨려버려라. 왜? 그 돌과 돌 사이에는 금이 들었다. 실질로 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로마의 장군이, 로마의 병사들이 죽게 알면 싸워가지고 로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 요 밑에다가 뭐예요? 여기다 뭐예요? 세면을 올리잖아. 세면. 요 사이도 세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벽돌을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요거를 갖다 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의 부자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요 생명과 같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온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전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진짜 예수를 몰라. 왜?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이요 싹 다 물어버렸어요. 왜? 그 속에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캐 가려고. 그런데 지금요 벽이 하나가 남았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통곡의 벽이라 그래. 통곡의 벽. 이게 북쪽에 있는 벽이요. 벽은 다 흐렸는데 동서남으로 다 흐렸는데 북쪽에 이 벽을 흐려보니까 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요 병사들이 에이씨 이거 허물어봐야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돼. 이건 금도 안 나와. 왜 그러냐?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북쪽의 성벽은요 가난한 자들이 헌금을 해서 쌌어요.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금을 못 넣었어. 그러나 동서남은요 유대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납을해서 금으로 쌌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야. 다 무너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요 북쪽에 벽 하나 남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통곡의 벽이라 그래. 통곡의 벽. 그래서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요 절기를 지키면서 울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돌아온 유대인들, 우리나라보다 1948년도에
이제 그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3년인가 늦게 아마 독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족을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냐? 반드시 제3성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을 지금 이제 새로 성전 짓는데 이걸 3성전이라고 그래. 제3성전. 솔로몬이 한번 지었던 성전이 한번 무너졌죠. 그래서 학계서에 의해서 학계서에 보면 이제 또 성전이 한번 재건된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돌아와 가지고. 근데 지금 또 한번 무너졌단 말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타이터스 장군에서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제3성전인데 다 준비해 놨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느냐? 바로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돔 성전이. 그것도 해필이면 딱 그 모리아 제단 위에다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제 3성전을 세우려고 재료를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못 세워요. 왜 못 세우냐? 만약에 그 황금 동 그 이슬람 성전을 때려부시고 거기다 이슬람 성전을 지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못 짓는 거야. 그렇게 꼴통인 이스라엘도요 함부로 못하는 거야. 왜? 그거는요 만약에 허물었다 전 세계 이슬람이 다 일어나버린단 말이에요. 대학살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 미국이요 이스라엘을 달래고 있어. 야, 그 옆에다 지어. 성전 있는 돈 차라리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제발 거기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제 7대 명절에 이게 이제 7대 명절 가운데 가면 이 나팔절 되기 전에 뭐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타나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뭘 받냐면 입의 권세를 받아. 말의 권세.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대통령들도 유엔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해결하냐? 적그리스도가. 그의 거짓 평화의 왕이죠. 그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바로 이 아랍, 이슬람을 설득을 해버려요.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제 그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재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재림 안 됐어. 뭐 그때 1992년도 그 뭐 다미성교회 이장님에 의해서 예수 재림한다고 개 발광을 뜨고 막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막 다 준비했잖아. 주여 소시 없어. 안 와. 이게 이 역사의 시간표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그 모리아 제단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것을 헐고 거기다 이제 예루살렘 제 3성전을 지을 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근데 지금은 아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할렐루야. 깨달으셨어요? 그다음에 예수가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뭐 했어요? 부활했잖아, 부활.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여기 가서 승부해야 돼. 아멘이요.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뭐 했느냐? 승천했어요. 승천. 여러분 승천에 대한 말씀 잘 들었죠? 예수가 승천한 것은 뭐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바로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간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도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뭐 하느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두 가지 종이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사람. 제사장은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이 땅에 선지자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지금 승천하여 뭐하고 있느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 할렐루야요. 대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대제사장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교회를 나와야 돼. 아멘. 예,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뭐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라. 뭐냐?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요. 오순절. 아멘.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지. 재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재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게 영원 무궁세계예요. 영원 무궁. 영원 무궁이에요. 영원 무궁.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와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일곱 가지 7대 복음의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 아멘. 구원입니다. 구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종교 다원주고 포스터 뭐든 짐이고 뭔 짐이고 간에 여러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이 가요. 이거 막으려고. 응? 사단이 가 지금. 예, 그래서 예,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낼 때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당연히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 이게 사탄이가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정치 권력이란 말이에요.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이 세 가지를 타고 이 사탄이가 역사를 해요. 사탄이가. 그래서 보세요.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외치고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요, 우린 장로교잖아. 장로교의 성도들은요, 그걸 비판하면 안 돼. 왜?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존 칼빈이란 말이에요. 요한 칼빈, 존 칼빈이란. 존 칼빈이요, 정치를 한 사람이요. 요한 낙스를 비롯해서. 그러면 그들이 하는 정치는 뭐냐? 일반 세상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만들려고 그래. 왜? 이게 시대시대마다 이게 사단이가 뭐예요? 이런 놈들을 붙잡고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정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외쳐야 되느냐? 국회 입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절단 나부로 날아가. 여러분요 시청 앞에서 천만 명이 모여서 떠들어봐요. 국회의원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가서 해보라고요. 단식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꿀까나 모를까.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성경, 바른 신앙, 이런 사람들이 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입법부가 이게 잘못되면 망해버려요. 지금 보세요. 사단이가 잘 들어봐요. 우리가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 낚시를 하면 가짜 미끼를 낀다고. 가짜 미끼를. 가짜 미끼를 총 해. 가짜 미끼를. 그다음에 거기다가 뭘 뿌려? 진짜 미끼들을 막 뿌려. 새우 같은 거를. 자. 사단이가 하는 것은요. 결코 성소수자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단이가 진짜로 이 일을 할까?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사단이는 그렇게요. 좋은 놈이 아니에요.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이 몇 안 되는 성소수자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성으로 들어보면 야, 좋은 법이다. 맞아. 우리가 조선시대에 조선 2조 50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착취당했어요. 에? 반상의 사회로 양반 쌍놈을 나눠가지고 얼마나 착취를 했냔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돼버렸잖아요. 중국, 러시아, 우리 대한민국. 왜? 다 그 나라는요. 다 반상의 사회였어요. 귀족의 사회, 천민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다 그럴듯한 이성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뭐 하느냐?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속으면 안 돼. 사탄이는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뭐까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 이성에다가 좋은 미끼를 던져놓고 실질적으로는 뭐냐? 이게 영적 싸움인 거야. 영적 싸움. 사단이가 하는 일은 매일 그래요. 매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는 우리의 구원을 자꾸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아멘이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 없어. 아멘.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바로 망령된 행실이 나한테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성화야. 성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할렐루야. 성화야. 성화. 성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성화시킨단 말이에요. 나눈단 말이에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리요. 원리.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래서 나눠져야 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럼 나눠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게 다 나눠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를 또 습관을 물질을
성질을 아멘 다 나눠 다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거는 내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야 내가 이제 나눠야지 내가 나눠야지 이런다고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안 나눠져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작심삼일밖에 안 돼. 절대 안 돼요. 누가 나누냐? 내 안에 오신 새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담배요? 절대 못 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중독인데요. 중독은 안 되는 거예요. 술? 아이고. 도박? 못 끊어요. 그런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망령된 행실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가 오게 해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해. 예수가 너의 속에 살게 하라. 아멘. 예수가 들어오면요, 이거는요 자동으로 돼. 할렐루야. 내 힘이 세요? 주님이 세요? 주님이 세죠. 주님이 세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절대 못 나눠.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렇게 성화가 되면 셋째 날 주님이 뭘 하느냐?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요. 부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삶의 부활이라 그래요. 삶의 부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부활. 깨달으시면 아멘. 이 셋째 날 삶의 부활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바로 생각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생각으로부터. 생각의 부활로부터.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가리켜서 미래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이 오면 뭐냐? 장차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그때부터요 이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삶의 부활이요. 그림을 그려준 날이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하나 받는 거예요. 약속의 인도를 하나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로 돈 벌러 갈 때 약혼한 사람이 반지를 딱 끼워주고 가요. 약혼 반지. 절대 나 잊지 마. 나도 안 잊고 돈 많이 벌어 갖고 와서 그때 가서 딴 따라 하자고. 바로 이게 이제 이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넷째 날이 오면 뭐냐? 넷째 날이 가슴에 오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게 직분이요, 직분.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직분, 달의 직분, 별의 직분. 할렐루야요. 이 넷째 날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셋째 날 그림이 그려준 것이 뭐예요? 넷째 날 가면 윤곽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잘 들어요. 여러분요, 이 교회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직분은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를 이렇게 해서 직분을 주잖아요.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직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분은. 그래서 첫째 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물론 여기서 이 직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임면장 주는 직분 그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위로부터 내 가슴 속에 임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권사라고 해도 뭐예요? 기도의 직분자가 있어요. 기도의 직분자가. 이분은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이런 직분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뭐냐?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이거 하고 와 하고 맡겨준 직분이란 말이에요. 너는 기도의 직분을 감당해. 너는 전도의 직분을 감당해. 너는 돈을 벌어서 몸을 세워.
내 몸을. 아멘. 너는 은사를 가지고,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뭐냐? 군대 가서 이 그 계급장 받는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아멘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여기까지 영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직분, 아래로부터 부어준 직분에 여러분요, 정말 충성을 다해야 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인이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맡은 자들에 관한 충성이요. 충성. 충성 다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의 몸을 세우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아멘이요. 이뻐서 주는 게 아니요. 잘생겨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뛰어나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직분이요. 두 번째로는요. 근데 이게 직분론입니다. 직분론. 이 직분은요. 두 번째로 뭐냐. 이거는요. 이건 상급이요. 상급. 아멘이요. 상급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왜냐? 잘 봐봐요. 내가 포지션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포지션이 없으면 내 자리, 내 위치, 내 이 포지션이 없으면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 뭐냐?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내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이란 말이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해서 뭐하라고? 생명의 면류관 받으라고. 상급 받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상급. 아멘. 그래서 이건 직분을 받아가지고요. 보따리에서 싸서 저 냉장고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절대 안 돼.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돼. 아멘이요. 하여튼 맡겨지면요. 열심히 감당을 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셋째 날 그림을 그려줬던 생각 속에 가슴 속에 그림을 그려줬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냉수 한 그릇만 소자에게 줘도 하늘에서는 결단코 상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상.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 절대로 공짜가 없어. 절대로 공짜가 없어. 여러분 절대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갚아요. 하나님은 신세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신세지면요 반드시 갚는 거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요 작은 교회 오면 상급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은혜 받고 부흥에 가서요 방언 터져 방언 터져가지고 이 은사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큰 교회는 이미요 성도들이 다 포지션이 정해져 있거든. 다 정해져 있어. 여러분요 꽃꽂이도 못해. 여러분 마음대로 꽃꽂이를 갖다 해봐. 누가 해놨어 이거? 누가? 이 혈액도 안 먹고 못해요. 큰 교회는 다 정해져가 있고. 근데 개척교회는 해놓고 싶으면 해놔둬요. 누가 발로 앉아. 그래서 옛날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헌신을 했어요. 왜? 상급 때문에. 그래서 직분은요 첫 번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상급이요. 상급. 직분이 없으면요 내가 충성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뭐야?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 새 예루살렘까지 간다. 이게 예루살렘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이것이 오순절인데 이게 복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제의 능력. 복제의 능력이요. 복제의 능력. 이 복제의 능력이 뭐냐? 바로 이 다섯째 날 가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어?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 오순절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서 전도한다고, 전도. 다 첫 번째는 예수의 사람을 만들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정광호 목사님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중심의 축이 뭐냐? 20년 이상, 20년 동안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말씀학교를 통해서 이 찍어낸 지체들, 이 복제된 사람들이 지금 그 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오영성 목사 있잖아요. 오영성 목사. 아유, 오영성 목사요. 날 그렇게 좋아해. 오영성 목사. 키는 나보다 좀 적은데. 목사님. 그 나 그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이제 되면 내가 다 강사들 다 모시려고 그래요. 오후 시간에는 다 모시려고. 그런데 목사님, 나 좀 불러줘. 같이 좀 놀게. 왜냐하면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최고라는 거야. 그분들이 옆에서 보잖아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가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머리 없는 목사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정강훈 목사님 딱 앞에 와서 이게 딱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이야, 지금까지는 머리로 살았는데 나는 머리가 없는 목사라는 거야. 이게요,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오영성이 내가 가서, 오영성 목사가 이제 나이도 우리보다 더 많지만은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그 서재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본인이 그 부흥에 인도했던 부흥회를 보니까 와, 어마무시하더만. 그 경력이 대단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정강 목사 앞에 머리가 없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가 없거든.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왜? 대가리라 그러면 안 되지. 머리는 정강훈 목사님이고 정강훈 목사님,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그냥 끌려당기는 거야. 아이고 참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딱 우리는 딱 구조가 갖춰져 있잖아. 우리는 내 생각이 없어.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야 이렇게 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난번에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총괄팀장 24명 사모님들 한 10명 모시고 제주도에 가서 이틀 만에 1,000명 이상의 당원 가입을 우리가 시켰잖아요. 그 제주도에 가서.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 지금 이제 그 나왔어요. 이 당원증이 나와가지고 정당증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주도까지 전국 17개 시도당이 다 창당이 돼버려서 완벽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민주당,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 3개가 다 완벽하게 17개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요, 이틀 만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만들어 놓고 3일은요, 3일째 되는 날은 우리 사모님들도 오셨으니까 좀 목욕도 시켜주고 제주도에 왔으니 여행 좀 시켜준다는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수목원에 갔어. 수목원에 가는데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이 그 수목원을 하더라고. 근데 무슨 수목원이냐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식물원이야. 내가 우리 교회요 조금 더 부흥되면 내가 다 제주도 데려갈게. 진짜로. 제주도 한번 가자고. 거기에요 내가요 이제 그 지금 그 저 도당 위원장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게요 그거 다 우리 모임 장소도 다 해놨어 지금.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어가. 청주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요 얼마 안 들어가. 그런데 거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들 다 나와 있어. 다 그것만 해. 그걸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 그 제주도에서 제일 큰 식물원에 그 남편 목사님이 거기에 실장으로 일을 했더라고. 식물 그 관장, 그 관장 실장으로 일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라는데 자라면서 아기가 안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찬양을 못하니까 목소리 좋은 아들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어렸을 때요 교회 갔다 와서 이 집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애기가.
그런데요, 그런 아기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들을 가슴에다 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해야 돼서 그 식물원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식물원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식물원에 갔더니 역시 달라요. 사모님이요, 성경을 꿰뚫는데, 내가 그래서 저 사모님이 저래 갖고는 장사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 성경 얘기하면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어. 근데 사모님은요, 장사 되든 상관없대. 자기는 거기서 그냥 그 식물 가지고 복음을, 이거는 예수님 때 어디에서 무슨 나무고요, 무화과 나무고 무슨 나무고 다 있어. 다, 예, 다 모든 나무를 다 해. 요거는 어디 때 썼던 나무고 어디에 썼던 나무고. 이야, 대단하더만. 그래가지고 그거요, 중간쯤 구경하고 있는데 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종대 목사님. 지금 뭐해? 네, 이제 당원 다 가입하고 지금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조금 좀 힘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 돼 안 돼, 빨리 올라와. 그래가지고 오후 4시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취소라고요. 다 12시에 그렇게 해서 다시 비행기를 다 뽑아가지고 부랴부랴요. 그래가지고 뭐 대구로 가고 광주로 가고 다 취소하고 서울로 왔고, 그날 올라와서 긴급하게 올라와서 대가리 박았잖아요. 대가리 박아? 아니, 가서 저 당원 1,000명이나 봤는데 왜 대가리 박으라 그러냐고. 우리는요, 이래도 대가리 박고 저래도 대가리 박고요. 우리는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딱 정강훈 목사님이 좌표를 딱 찍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요? 정강훈이라고 하는 이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 시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 거야. 아멘이요? 그럼 우리는 멍청해서 그러냐? 안 그래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 앞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건 왜 내려놓느냐? 내가 저 새끼보다 못나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강원 목사님을 세워서 일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게 복제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제 능력.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예수에게 복제돼야 돼. 할렐루야요. 다 복제돼야 돼. 그러면 이 복제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내가 먼저 복제돼야, 아멘, 내가 먼저 복제돼야 다른 사람을 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에게 복제가 되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멘토 앞에 복제가 돼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만 알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동그라미 가요. 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 아멘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궁창이요, 궁창. 이건 뭐요? 땅이요. 이건 뭐요? 해와 달. 한번 따라해. 생물, 사람. 이건 뭐요? 에?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동그라미 일곱 개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내용만 머릿속에 알면 안 되고 이게 다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해. 깨달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바로 다스림이 나와. 다스림. 뭐가 온다고요? 다스림의 능력이요. 다스림의 능력.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다스림의 능력. 아멘. 그러면 이 다스림은 3대 권세, 3대. 다스림의 권세인데 이거는 3대라 그랬어요. 절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을 다스리고. 아멘.
이 3대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3대 다스림.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지요. 이게 바로 이 여섯째 날이 우리 속에 오면 뭐가 온다? 3대 다스림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3대 다스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이 강대상을 딱 해놓고 나니까 우리 이금아 집사님 뭐냐면 이제 이사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이사 가기 싫대.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죽을 쳐보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3대 권세를 한번 발휘 한번 해보자고. 아멘. 기도 세게 하자고 기도. 열려버리게.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예요? 다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잘 들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하여서 사장님이 잘 되게 해서 떠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쫄딱 망해서 떠나가게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빨리 하여튼 열려야 돼. 열려. 아멘요. 열린데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란 게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냐? 이거는 영어로 Kingdom of God이요. Of God인데 Kingdom of God인데 Kingdom of God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 나라.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은 나라입니다. 이 킹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잘 들어봐요. 이거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임하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임하는 나라야. 임하는 나라.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야. 깨달으시면 하나. 그래서 이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토가 있는 나라. 영토가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가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뭐요? 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는 뭐냐? 이건 통치하는 나라야. 통치하는 나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예수를 통해 왔어요.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바로 세상 임금,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침노하는 나라예요. 침노하는 나라. 무슨 나라라고요? 침노하는 나라. 뺏는 나라란 말이에요. 뺏는 나라. 깨달으시면 아멘.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천당은 가는 나라예요. 그거는 영토가 있어요. 아멘. 그거는 뭐예요? 승리하는 나라예요. 완성된 나라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된 나라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해야 돼. 아멘. 그래서 뺏는 거예요. 침노하는 나라란 말이야. 목사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괜찮나요? 아 바로도요 말 안 되니까 두들겨 패잖아 하나님이. 그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야.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때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나라는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일대 영적인 전투를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사단이가 포진하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뺏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걸 뺏는 게 아니고 사장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뺏는 거란 말이에요. 뺏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도록.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3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권세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섭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어린 놈들한테도요 큰 소리 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공무집행방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 딱 하다가 운전 탁 하는데 딱 하면요, 예, 그 경찰이 뭐요? 딱 이상 있으면 오라 그러잖아요. 휙 불러요. 딱 부르잖아요. 부르면요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서야 돼. 이걸 가리켜서 권세라 그래. 이거는요 바로 공무원의 권세예요. 공무원의 권세. 그러면 그 새끼가 나보다 많이 배웠냐? 그건 모르지 뭐. 그러면 그놈 새끼가 나보다 돈을 더 많냐? 그것도 몰라. 까봐야 알아.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내가 저 새끼보다 나이는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린 놈 새끼가 나를 붙잡는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 바로 이게 권세란 말이야. 권세. 경찰관의 권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이 때문에, 돈 때문에, 백 때문에 우리가 걔한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는 주어진 권세 때문에 우리가 말을 듣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요. 우리도. 우리는요 3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단 말이야. 한번 따라해. 영을 다스리는 권세. 한번 따라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이게 영적 권세요. 아멘이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요. 여러분요 다른 데 가서요 이재용의 이름을 도용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사기꾼이요. 근데 이재용의 아들이요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는 건 사기가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오직 이건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와, 엊그저께 장충당 그 장충체육관 끝나고 목사님이 야 손님들 모셔야 되니까 그 신라 호텔 좀 예약을 해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김종대 목사님 둘이 가서 예약했는데 와 신라 호텔 좋대.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어. 하다 겁나 대 겁나. 커피 한 잔이요 10,000원이요. 흠이 이거 아메리카나 우리는 2,000원이면 먹는데 거기는요 아이고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1,000당은 못 돼도요 거기는요 한 800당은 될 것 같아. 와 딱 신라 호텔 좋대. 참 그런데 와가지고요 커피 먹고 젊은 애들이요 그 아침 브런치 빵 같은 걸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와 쟤들은 도대체 누구를 잘 만나서 저렇게 됐을까 참. 근데 그게요 뷔페가 한 끼가 16만 원이야. 16만 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보고도요 야 너희들도 식사해. 내가 안 먹었어요. 왜냐면 보니까 별 것도 없는 것 같아. 예, 별로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새끼들 있잖아요. 내 경호팀들. 경호팀들 새끼들 챙겨야지. 나만 잘 먹으면 되겠어요. 내려와가지고 야 가자 이제. 그래서 자 가서 보고집에 가서 우리는 그런 게 좋아. 막 뷔페 여러 가지 먹는 것보다 보고집에 갔어요. 보고. 보고지리 한 그릇 먹으니까 땀이 쫙 나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이건희의 이름을 이 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도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두 번째가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이야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한테는 온 것 같아. 얼마나 사람을 잘 다스리는지 몰라요. 하여튼요 장군도 그 앞에 가서는요 그냥 세상에요. 그 황장군 있잖아요. 별 세 개요. 사단장 군단장이에요. 군단장. 대단한. 원래 별 두 개가 사단장이고 바로 그 위에가 군단장이거든. 별 세 개가. 이야 그런 사람들이요 참 대단해.
그 다음에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요건 우리가 한번 다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다스림의 권세예요. 다스림의 권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안식이요. 안식. 안식인데, 자, 안식입니다. 자, 안식인데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을 다 끝내자고.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자, 9절. 시간이 없으니까 9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아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 육신의 안식이에요. 육신의 안식. 육신의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안식은 뭐냐? 바로 영원한 안식을 위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안식인데 첫 번째는 육신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쉬어야 돼, 쉬어. 아유, 내가요. 요즘에는 이게 감기가 한번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다 안 떨어져요. 꼭 감기의 마지막이 이 목으로 와가지고 목이 이렇게 자꾸 절단이 나는데 그래서 육신의 안식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심령의 안식이에요. 심령의 안식. 아멘이요. 심령의 안식.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깨달으시면 아멘. 영원한 안식이요. 우리는요 이 영원한 안식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게 영원무궁. 이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한 다음에 요 중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우리 이 청교도 말씀은요 반드시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거요. 이게 키워드거든. 예, 한국교회가 왜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앞에 무기력하느냐? 바로 이걸 안 가르쳐서 그래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천년왕국 이 땅에 도래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천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영원무궁이란 말이에요. 영원무궁. 이게 역사의 시간표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 나라의.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이게 이 나라를 남겨두고 있어요. 안식할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어요. 그 바로 안식하기 전에 예수가 재림하여 일으키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천년왕국이요.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부활사건이에요. 부활사건. 무덤에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부활. 그러면 무덤에서 부활할 때도 사람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로. 이거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부활하여 어디로 가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거울 나누기는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때 수고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받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에 보세요. 요거 하나만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에. 하나님의 전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을. 뭘 바랐다고요? 성입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의 눈이 열려야 돼. 성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만이 여러분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왜요? 아브람도 놀러 가고 싶지. 아브람도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있지. 여러분요, 세상 사람처럼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왜 그들이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도 바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 이 땅에 반드시 도래합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전 반드시 임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잠시 잠깐이에요. 아멘.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어저께요, 이것저것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87년도에 가수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주일 씨가 사회를 보고 하는 이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야, 제일 뒤에는 신입, 그 다음에 원로고스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87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한 5, 6년 지났잖아요. 35, 6년 지난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몇 사람 안 남았더라고. 원로 가수들은 다 죽었어. 이주일, 박상규 다 죽었어요. 다. 벌써 3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사람이 30년 지나니까요 아무도 없어.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야. 아멘. 어차피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 아니야. 잠시 잠깐 있는 나그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포커스가 바로 여기란 말이야, 여기. 할렐루야요. 한번 따라해. 천년왕국의 주인공 됩시다. 천년왕국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여기서 미끄러지면 끝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장차 안식일 날이 남았어요. 이건 상고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져 있어요. 미제의 사건은 남아있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게 나타났어. 아멘. 천년왕국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